영암의 한 마을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수년 동안 방치되며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폐기물 업체가 15,000톤을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을 닫아버린 건데요. 영암군이 일부를 치우는 데만 세금 24억 원을 들였지만 이를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허재희 기자입니다. 찢어진 폐타이어와 폐그물들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방치된 쓰레기에서 여러 차례 불이 났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면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났을 때 소방차 차가 오고 지멘트 많이 봤어. 그러고 치마가 겁나 싸졌지. 결국 지난 2021년 영암군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습니다. 행정대집행으로 15,000톤 중 9,000톤의 폐기물이 처리됐지만 이렇게 6,000톤의 폐기물들은 켜켜이 쌓여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 15,000톤을 치우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하자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24억 원을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영암군이 업체 대표에게서 이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폐기물을 불법 적재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대표를 고발했는데 재산 조회를 해도 몰수할 재산이 없고 특별한 경제 활동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이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지만 조례상 폐기물 권리 의무가 위임이나 승계되지 않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가 정리된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은 전남에만 67억 4,300만 원.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어디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는지도 저희들이 계속 확인할 것이고요.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더 다각적으로 한번 알아봐서. 전남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까지 좀 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